우리도 막 그런 거 해야 돼? 나는 끼 잘 말아주는 누라. 얘는 끼 못 드는 척했던 지웅. 끼 한번 삶아줄게. 한번 데쳐줄게. 맥주 까도 돼? 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객식구 된 느낌이네요. 나도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왜 갑자기 넌 빠졌냐 또? 내가 나 너무 지금. 아 맞다. 경화를 까먹고 있었어. 아니, 너무 많은 경화들이 지난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많이 아는 척을 해줘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어. 수치스러웠어요. 사실 이 채널이 뭔가 큰 미래를 생각하고 찍은 채널은 아니어가지고 누가 우리를 알아봐줄까 생각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경화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왜 자꾸 안 하냐는 그게 자꾸 있고.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면 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최근에 저의 그 동네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어울리지 않게 사치스러운 제품을 잘 쓰세요. 그런 침대를 쓸 줄 생각도 못 했다가 우연찮게 집에 놀러 가서 매트리스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좋아? 이게 뭐야? 미쳤다. 이거 뭐야 하니까 시몬스 아니면 템퍼. 아 템퍼다. 동거인이 잠깐 자신한테 쓰라고 줬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내 몸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날 뒤에서 꽉 끌어안는 느낌인 거야. 아 이거 노라고 하면은 막 약간 놔주면서 내가 좀 서운해가지고 진짜 노래? 이러면 다시 잡아주는 그런 아. 내 지랄 맞은 성격까지 다 맞춰주는 매트리스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곧바로 그 웹사이트 가서 비싸잖아. 봤거든? 1,000원인 거야. 진짜 매트리스는 소모품이잖아. 그 내가 바닥에서 좀 오래 자면은 나 늙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치? 그 내가 바닥에서 오래 잡을게. 모시고 살아. 내가 느껴보지 못한 촉감이었어. 잠이 진짜 잘 자야 돼. 잠이 너무 중요해. 요즘 몇 시에 주무세요? 저 진짜 일찍 자요. 저 11시 반 12시면 자요. 왜? 그래야 7시에 일어나지. 7시에는 자야지. 안 그러면은 나 너무 힘들어. 어머 우리 약간 경화들이랑 괴리감 느껴지겠다. 왜? 경화들은 1교시 수업도 째고 막 그럴 텐데 우리 막 7시 일어나가지고 막 괜히 막 사회인인 척하고 왜 이렇게 M생인 거 컨셉이야. 우리 사실 1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 이유가 졸업하고 MBA 과정 밟고 있거든.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뭐 에리튜드 뭐 이런 거 아니야 시발? 에리튜드 잠깐 지효 너 기르면 준수 얼굴 커져. 응. 허리가 아파네. 아 요즘 내가 또 우리 옆 타학과 거기 방송 댄스학부 가비 씨. 아 너무 웃기잖아. 너무 좋아해. 너무 웃겨. 나 그 신입생 그 환영회 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접점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유명해진 거야. 네. 그냥 그 자기들끼리 너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막 쥐어 짜는데 뭐 나온다? 이게 나온다고 하면 나와. 맞아. 맞아. 그냥 던져나면 뭐 해? 진짜 괴물 같아. 나는 그래서 와 우리 유튜버는 진짜 못 살아남겠다. 이거 힛살리 뭐? 불리하다고. 아니 어디다 비교해. 거기는 시가총액이 우리랑 비교가 안 돼. 맞아. 나스닥과 코스피 같은 거야. 요즘 삶의 낙이 하나 생겼잖아. 뭐? MBA 과정 들으면서 학교 근처에 서브웨이가 생겼더라고. 존나 먹어 요즘에. 서브웨이? 근데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 먹을 때마다. 왜? 가격도 나쁘지 않고 신선한 야채를 내가 원할 때 제공받는 거. 주 5일 샐러드만 먹어 요즘에. 너무 배고프지 않아 샐러드만 먹으면? 그래서 두 개 먹어. 그럼 가성비가 아닌데? 아니 나 진짜로 돈 아끼려고 나 2주 동안 진짜 한 5만 원밖에 안 썼거든? 왜? 집에서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조금 극성이다. 극성으로 돈이 없어서 극성으로 쓰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인드 차이가 좀 다르다. 더 벌면 되지 생각이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건 못하겠어. 내가 덜 배고픈가 봐. 그래 그럼 너는 그러면 너에게 어떤 걸 풀어줘? 대신에 이제 주말에 이제 우리 집에 놀러오는 친구 있으면은 와인 먹고 사고. 그렇지. 콜레스테롤 있다며. 근데 콜레스테롤은 근데 이거 유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이딴 것부터 안 먹어야 돼. 근데 야채는 진짜 못 먹겠어. 혼자 살면 야채 진짜 못 먹겠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서브웨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내가 딱 먹을 만큼 딱딱도 담아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주고 올리브 빼주시고 피클 빼주세요 할 수 있잖아. 올리브 피클을 왜 빼? 원래 장아찌를 나 다 빼는데 칼라피뇨 빼고. 근데 그 진짜 서브웨이가 주는 그 신선한 야채 제공이 내 기준에서는 되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느꼈다. 합리적이라고 느꼈다. 그거를 내가
장을 보러 가서 다 사온 다음에 이걸 막 12치 먹겠다고 하면은 마지막 12차에는 그 퀄리티가 안 나오잖아. 맞아. 그냥 거의 뭐 뒤틀린 황천에 막 오이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러면서 물 나오고 있고 막. 먹으면 라이크 식중독이다. 어. 그리고 주 5일 동안 그걸 먹잖아. 아니, 어차피 NBA 들으면 열받아. 그래서 뭘 먹는지 잘 기억도 안 나. 맞아. 그냥 어차피 끼니 때우는 거고. 응. 주 5일 때 그냥 그거 먹고 주말에 조금 메모러블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맞아. 돈 좀 쓰면서. 이태원 24시잖아. 맞아. 가성비가 좋대 진짜. 아니 어떻게 24시간 생각했냐? 이게 진짜 똑똑한 거 같아. 거점인 거 같아. 그래서 서브웨이까지 걸어가는 게 약간 나름 운동이다. 아 그 얘기라고? 라이크 러닝.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는 NBA를 이제 듣고 있다.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좋아해 주시네. 그러니까 1년 만에 500명 성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5년 후엔 8,500명이네? 100년 뒤에는 몇 명 될까? 5만씩요. 어떡해. 저희 실버 도와주세요. 실버도 못 받아 씨발. 저희가 200년 살게요.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3천만 유튜버 화이팅. 저희 NBA 졸업자 중에 니코 아보카도 선배님 있잖아요. 재외국민 전형으로. 니코 아보카도 누구야? 비건 유튜버에서 혐오스러운 유튜브 먹방 콘텐츠 찍으셨던 분. 그런 사람 있어? 2년치 영상 찝어먹고 다이어트 했다고. 우리도 그 사이에 늙기만 했잖아. 일단 술부터 얌전해진 거 봐. 언제 우리가 맥주를 먹었냐? 돈 아끼려고. 나이 먹으면 그 지출 계획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돼. 왜냐? 진짜 파산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날 구해주지 않아. 그래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 그거에 내가 그 방해할 수 없어. 나 그 좀 그 엄마 아빠 미안한 것도 있어. 뭐. 내 주변 친구들은 나보다 어려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더라. 다 블러핑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래 사회생활 포커 같은 거야? Living Digest 김준수다. 김상근 씨 죄송합니다. 최종철 씨도 죄송합니다. 그 약간 영끌 연봉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나 우리 아빠한테 용돈 100만 원 줬어. 가로치고 곧 줄 예정. 언젠가. 그거 볼 때마다 근데 내가 우리 동기 중에 내가 나이 두 번째로 많거든. 다들 되게 거기에 또 적금도 해. 놀러 나가서 롱티 하나에 12,000원, 13,000원짜리 먹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뭐 유흥비로 막 10만원 이상 쓰는 사람들의 세계랑 이렇게 적금 들고 자기 자금 관리 착실하는 세계가 좀 다르긴 해. 그래. 어떤 삶이 더 값지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 부자 같은데. 나라면 사실 정정할게. 경중은 있어. 부자처럼 살아 얘들아. 우리 이제 밝고 깨발랄하고 그렇게 안 갈 거야.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NBA 선배로서 저널리스트 같은 토크쇼 할 거니까 각오하고 들어와. 라이크. 세상은 무섭다. 월급에 50% 적금하던 애들은 댓글 좀 달아줘. 혼내주게. 너네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정신 나가 보인다. 존나 철없어 보이잖아. 너네가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댓글은 달아. 혼내줄 거니까. 그래. 걔네들은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야 저 봐 저 M생들 봐라 저거 저 이러면서. 그래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깔아주면은 얼마나 좋아. 나는 그래도 엄마 달에 10씩은 주는데 하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겠어. NBA 절망편 종료해 볼게. 우리 Most Bangers Agency 드뮤한 밤 보내.